그러면 아빠는 어쨌든 간에 자기 군필 여부가 육사로 들어가가지고 병장 전역한 걸로 돼 있네 지금. 그렇지. 그때 밤에 중앙정보부 넘어왔을 때 해도 나중에 이 끝나고 나면 소령으로 대우받을 거라고 그래 했는데 뻥쳤네. 항상 전방에서 그 일어나는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침투가 잘못되면 다음 사람이 그 침투를 이용해 월북하는 사람들, 보통 한 3개월, 4개월 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린 그 사람들이 이제 가끔 안내할 때도 있고. 그럼 그 북파공작팀은 중앙정보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HID나 UDU 이런 사람들이요? 북파공작은 구성이 이제 정확하게 몰라. 아, 정확하게 몰라. 서로 잘 몰라.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우리한테 암행 내려온다. 그 사람 데리고 우리의 침투를 잘 알기 때문에 북한군 침투를 벗어나서 저 북한 군대도.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그 실전에서 그냥 그 현장에서 현장에서 감내하고 견뎌내는 거. 거기 오고 가는 기어 한 5일 세계 지점을 옮겨 다니면서 9일간 그 현장에 있지만 초긴장 상태에서 중요한 건 위험도 위험인데 그 혼자서 그걸 겪어야 된다는 혼자서 해야지. 너무 끔찍하다. 엄청나지. 어느 기간에 14일 후에 복귀하지 않으면 실종이 되었지. 아,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있어, 가끔 있어. 아예 그냥 사람도 못 자, 시체도 못 자고. 그런 것도 있어.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간 사람들이 또 확인하지 이제 다음 들어온 사람들이 확인하는데 확인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뭐. 혹시 그 이건 외람된데 그 사과밖에 나오셨을 때 그 동기들 연락 안 되죠? 제가 일단 아무한테도 집에도 연락 안 돼. 사관학교에서 그냥 사고가 나서 뭐 퇴출된 걸로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됐지. 그 뒤에 아무도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아들이 하는 여기 한 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림도 없지. 아, 그러면 거의 그러니까 3년 동안 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거의 뭐 외부 세계의 그 공식적인 사람은 아니지. 아, 그럼 집에도 뭐 연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냥.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있나. 근데 뭐 걱정 안 하셨어요?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중정 이제 제대로 된 조직에 복귀해가지고 3년 만에 나타났을 때 뭐라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주로 이제 보안사를 통해서 아들이 전방에 아마 집에 못 올 거라고. 언제나 그냥 해주고. 그래도 인간적이네. 그 아버지가 육사를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육사를 딱 선택해서 가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육사를 60년대 중반에 갔는데 시골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 태어난 상황이 4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해방 이후 6.25 사변 거치면서 우리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많았는데 이제 중학교 다니면서 조금 철이 들면서 내가 장남인데 나중에 이 가정을 나중에 책임지려면 대학까지도 나와야 되는데 하다가 중2 때 내가 이제 하지만은 형편은 어렵지만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줄 것 같고 대학은 내가 알아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다 한 곳이 육사였다. 육사는 다 전액 그거잖아. 전액이 무료니까 그것 때문에 육사를 가게 됐다고. 뭐 나중에 가서 뭐 별 달고 뭐 어떻게 되고 그런 거는 그럼 우리가 그냥 뭐 지금 서울대 법대가 의대라는 많이 그 평가가 높고 이제 선호도가 높지만 시골에서 벗어나서 그냥 돈 안 내고 대학을 갈 수 있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육사를 갔는데 그래 중2 때부터 육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등학교 때도 상위 성적을 유지하면서 육사과에 들어가는 거는 무난하게 들어갔지. 그래가지고 1, 2, 3학년 정도까지는 뭐 성적도 괜찮았고 여름에 하계군사훈련 도피및 탈출서 두각을 나타냈고 그때 이제 하계군사훈련 끝나고 결국 이제 그 중앙정부 비밀훈련소로 갔다고. 그러면 혹시 필 여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군대는 그 당시 이제 퇴출되면서 원래 소령으로 준다고 했다가 실제 나중에 보니까 이 병장을 되더라고. 아, 그래? 내 군번에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 사람이나 엎혀져 있더라니까. 아, 다른 사람 또 그냥 뭐 그걸 활용하고 그 군번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한 군번이 있거든. 정부에서도 그건 나중에 확인해 주기 싫어서 막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좀 쉬쉬한 거네.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는 걸로 그렇고 그 관여하는 사람들도 다 진급이라는 이런 것도 안 돼. 왜냐면 그 업무 자체가 비공개 되고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하니까 밖에 나서 떳떳이 활동하는 그 사람은 승진도 하고 막 어디 나서 내가 과거의 경력이 있다 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특수부대 사람들이 이런 인터뷰도 하기를 힘들은 것 같다고. 그거 해봐야
어디 가서 무슨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나? 그치. 그 당시 사람들 누구 인적 사항을 누군지 정확히 아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어야 소위 말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고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할 수 뭐. 그런데 이제 개중에는 정부에서 확인하고 보내는 국파 공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 정부 자료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비공개 자료로. 그러면 아빠는 우체든 간에 자기가 군필 여부가 육사로 들어가가지고 병장 전역한 걸로 돼 있네 지금. 그렇지. 그때 밤에 중앙정보부 넘어왔을 때 해도 나중에 이 끝나고 나면 소령으로 대우받을 거라고 그래 했는데 뻥쳤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조직이 뭐 우리 있던 사람들 다 해체되면서 뭐 나중에 보니까 병장 처리가 돼 있더라니까. 아, 그건 좀 그렇다. 약간. 그냥 지금 와서 그걸 내가 마음에 이제 두기 시작한 게 이제 항상 시간을 쫓기고 그런 긴박함 속에 이제 살다 보니까 그래. 성격도 예민하고 좀 난폭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못 참고 막 그랬는데 거기 정리가 되고 내가 올바른 정신을 찾은 게 2016년도 가까이 와서 그래. 진짜 내란 사람을 정체성을 찾은 게 지금 몇 년밖에 안 돼. 그 세상에 내 이름 가지고 정확하게 제대로 사는 시간이 없었어. 거기 이제 사관학교 해가지고 그 전방 가서 훈련 받고 그 몇 년 동안에 그 한 게 그게 몇십 년을 영향을 받더라고. 그래서 맨날 너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시간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라 하는 게 맨날 그 시간하고 그 좌표 그걸 지켜야 되거든. 그러면 뭐 그냥 뭐 철저해버려. 그치, 그치. 감 없어. 그건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약속을 해도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전에 시간, 장소, 약속 명령이 있으면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국정원, 뭐 중앙정보부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뭐 중앙정보부가 뭔지, 뭐 국정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버지 기준으로 그 당시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국가가 운영되는 거는 이제 정부의 공조직이 있고 또 공조직만으로 안 되는 그 사조직이 있거든. 공개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없는 거는 그 당시 특히 60년대 창설돼가지고 정부 들었을 때까지 한 20년 동안 안 좋은 일에 많이 관여를 했다고. 아, 그래요? 비공적이지. 물론 뭐 나름대로 또 좋은 일도 했지만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은 중앙정부가 다 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했다. 그래서 지금 국정은 사군도 보이지 않는 헌신이라고 되어 있거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그건 옛날 안기부 때. 이거는 그냥 구독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게 있어요? 그것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